세 번의 학대 신고에도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경찰이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을 김 청장이 했는데요.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의 거센 질타도 받았습니다. 경찰에 이렇게 조사를 할 때 그 양부모가 마사지 해줬다고 변명했는데 경찰에서는 그 몽고반 좀 아주 구분하지 못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게 맞습니까? 귀 부분이라든지 일부 멍 부분이 있었는데 보호자의 주장에 너무 쉽게 믿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믿은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거는 경찰이 실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워낙 그 양부모라든지 보호자들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고 그걸 현장에서 뒤집을 만한 그런 어떤 확실한 어떤 정황이라든지 의미를 확인하기 경찰에서 저는 오늘 경찰 수사 결과에 논란이 됐던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뭐 다 읽진 않겠는데 멍이 아닌 몽고 반점인 줄 알았다라는 게 김창룡 경찰청장의 오늘 발언입니다. 제가 지금 저 해명 아닌 해명을 듣고 사실 저 국회의 어떤 현안 질의가 오늘 낮 시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게 제가 제대로 들은 건지 의심이 가는 지경이었습니다. 정인이의 사진을 보게 되면 멍자국이 이 몸 반쪽에 또 가득했던 그런 사진도 공개가 일부 되었는데요. 어떻게 몽고 반점과 폭행으로 인해서 그 어린아이 몸에 생긴 멍을 경찰이 구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만 들여봐도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 김창룡 청장은 반성을 한다면서도 또 경찰을 감싸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뒤집을 만한 확실한 정황이 없었다고 하는데 정인이가 마지막에 병원에 가던 그 많은 의료진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태라고 그 당시에 마지막 의료진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를 경찰이 현장에서 파악 못했다는 건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부모 말만 믿고 양부모 말만 믿고 돌아왔다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건 양천서에 두 명의 APO, 아동학대예방경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 차례의 중복 신고가 누적되어서 공유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창룡 청장이 해명을 했는데요. 피해자 기준으로 신고 누적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중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에서는 피해자가 한 명 똑같아도요. 신고자가 여러 명이면 어린이집 선생님, 의사, 동네 이웃 이렇게 여러 명이면 이게 누적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으로 피해자 위주가 아닌 신고자 위주의 시스템으로 아동학대 예방 경찰관 제도를 운영해 왔는지 그동안 얼마나 이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됐는지에 대해서 경찰에게 총체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 보호자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 해명도 물론 뭐 멍이 아닌 몽고 반점인 줄 알았다. 보호자 말을 너무 쉽게 믿었다는 이 부분도 꼬집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정인이의 현재 상태를 경찰이 출동해서 봤는지부터가 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눈으로 봤다면 멍과 몽고 반점을 구분하지 못할 어른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PO 제도의 허점을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피해자 위주가 아닌 신고자 위주로 방치했다는 것도 경찰에서 제도는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만들지만 실제 운영은 얼마나 방만하게 해왔던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면 정인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양부모의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정인이에게 가해진 양모의 폭행 내용이 담긴 공소장 내용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아니 그냥 눈물이 차 있었어요. 그게 나보다 심각했나? 그게 제일 제 머리에 남아요. 그 얼굴이 그래서 더 힘들더라고요. 자유낙하에 의해서는 최상 손상이 거의 없다고 의한 분들에 대해서 타대차로 이렇게 부딪혔거나 보행자를 차가 치었거나 이 정도로 심한 게 이제 외력을 받아야 손상이 되는 거예요. 최장이. 첫 번째 재판이 다음 주고 근데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하는 내용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 수술을 받았는데 그 부위에 통증 때문에 아이를 안고 있다가 떨어져서 상처가 난 거다. 이제 이렇게 그 변명을 하고 있는데 아,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수술한 부위의 통증은 한 수술한 뒤 2주 정도면은 그 회복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양모의 그 변명은 전혀 그 신빙성이 없다는 거고 지금 이제 곧 그 재판이 시작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건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양부는 지금 그 다니던 방송사에도 그만두고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그 반성하는 모습은 있는 것처럼 비치기도 하지만 양모는 진짜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사실은 그 입양 과정에서도 조금은 그 스트레스성 그 장애 때문에 고민한 적도 있었는데 예. 아, 그래도 뭐 잘할 걸로 믿고 맡겼는데 이런 그 아, 커다란 진짜 그 천인 공로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찰 그 수사했던 경찰도 문제지만 아, 문 대통령이 제기했던 입양의 문제 그리고 사실은 그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아동 학대에 대한 이런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중요한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이 몽이 몽고 반점인 줄 알았다. 경찰 해명도 여러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뉴스타파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